나나 내 가족이 심하게 다쳤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돈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죠? 경기도 관련 정책 들여다보겠습니다. 의료진이 구급차로 달려가 환자를 황급히 헬기 안으로 옮깁니다. 저희 다리부터 들어갈게요. 다리부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료진들의 사투가 시작되고 하늘이 달리는 헬기 안이 마치 병원 응급실 같습니다. 하늘 위에서까지도 의료진의 손길이 이렇게나 바쁜 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멀리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오는 순간에 팔이 뚝 떨어지면 사망하는 경우들을 꽤 봐요. 그 차이가 결국 몇 분이거든요. 뭐 수분 내지는 뭐 10분, 20분 차이에도 결정이 나기 때문에. 경기도는 중증 외상 응급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초동 조치를 위해 지역 외상협력병원을 이번에 도내 8곳으로 늘려 지정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에게 초기 소생술을 한 후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하는 역할을 지정받은 병원입니다. 경기지TV 최지원입니다.